한상 가득 차려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오늘은 대원들에게 조금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일가불이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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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수성찬이 이렇게 또, 아,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건가요? 먹어도 돼요? 아,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왜? 아, 지금까지 그 네. 여러분들이 촬영을 열심히 해줘서 네. 에? 아침을 준비했어요. 저 한 번밖에 촬영 안 했는데? 아, 근데 또 아니, 잠깐 드림진님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이것도 먹었다고 저희한테 막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 마음 편하게 먹으면 돼요. 진짜요? 아, 아 괜히 불안한데? 진짜 마음, 아니, 이상해. 왜 이래? 뭐세요? 아, 어쩐지 오늘 아침을 좀 먹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 안 먹은 것 같지. 난 진짜 맛있어. 진짜 뭐. 오늘 직업이 이거 관련된 거 아니야? 요리에? 요리? 파스타, 빵. 쿠키. 이거 빵. 뭐야? 이거 오곡? 오곡 라떼? 쿠킹 크림인데? 오곡 라떼 같은데, 나는? 아, 근데 진짜 다 맛있다. 야, 진짜 맛있어. 야, 대박이다. 다, 다 맛있어. 얘들아, 나.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근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오늘 너희 멘토지. 아, 아, 오늘 멘토님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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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이거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했지. 다 만드셨어요, 직접? 그럼 다 만들어. 어, 정말요? 와, 맛이 어땠어? 우리 실력이 대박. 네, 와, 너무 진짜 맛있어요. 다 진짜 다 맛있어요. 특히 이거 오곡라떼 맞죠? 다 먹었네, 다 먹었어. 다 마셨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되게 고소해요. 그건 뭐예요? 아, 이건 오늘 네. 너희들이 먹은 거에 대한 재료들을. 아, 재료들이요? 아, 난도 메인 요리인 줄 알고. 나도. 어, 메인 요리라고 볼 수도 있지. 아, 정말요? 아~ 그럼 그냥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 뭐예요? 뭐지? 아, 저 뭐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지? 자, 그러면 빡! 뚝! 과연 드림 주니어 대원들이 먹은 음식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뭐예요? 와, 빨리 빨리!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식용곤충이라고. 네. 어, 먹을 수 있는 곤충이지. 먹을 수 있는 곤충이라고요? 아, 잠깐만. 근데 모형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다고요? 어, 저기 빵이나 파스타나 음료 다 들어가 있어. 대원들이 먹은 음식의 재료는 바로 곤충. 밀웜, 귀뚜라미, 메뚜기 등 고단백질의 미래 식량, 식용 곤충입니다. 2013년에 발간된 UN의 미래 보고서였는데요. 곤충이 미래 식량이 될 거다라는 보고서를 보고 아, 이게 정말 미래 식량이 될 만큼 맛도 있고 영양적인 가치나 환경적인 가치가 충분하구나. 그런 어떤 가치들이 가장 컸기 때문에 미래 식량으로 꼽힌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엔은 곤충을 식량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할 미래 식량으로 지목했습니다. 환경에 도움을 주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식용 곤충 요리가 열풍입니다. 식용 곤충을 좀 더 쉽게 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기 좋고 먹기도 좋고 건강에도 만점인 식용 곤충 요리. 그 중심에서 미래 식량 개발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용 곤충으로 다양한 디저트를 개발한 미래 식량 개발자 류시두 멘토. 장난치지 마세요. 아, 진짜 곤충이에요? 진짜, 아, 잠깐,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재료라고요, 이거? 그럼. 저 이거 눈물 날 것 같아. 벌레를 먹었다기보다는 식용곤충을 먹은 거지. 에이, 와, 진짜 와. 얘 진짜 이거 진짜 이걸로 만든. 우리 속았더라고, 속았다. 잠깐만, 나 진짜 속았어요, 속이셨어요, 저기를. 예? 이거 이것도 이걸로 만드신 거예요? 걔는 얘 라떼 같은 게 저 밀웜으로 만든 거거든. 아. 저 이거 다 마셨어요. 여기 한 300마리 들어가 있어. 제 뱃속에 300마리가 이렇게 꼬물꼬물. 아, 오곡 라떼라며 누나, 오곡 라떼. 잠시 후 대원들과 식용 곤충의 깜짝 만남.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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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오, 움직여 움직여. 팬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드림 주니어 최초 무인 트레터에 탑승한 대원들. 네. 뿌리가 엄청 컸지. 뿌리가 막 뿌리가. 오. 이미 시작된 최첨단 미래 농업의 세계.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지구 환경으로 인류에 불어닥칠 미래 식량난. 그로 인해 사람들의 먹거리가 위험한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미래 직업, 인공지능 희망을 심다 미래 농업 전문가입니다. 곤충 잡아야지. 곤충. 오, 너희들 이것들은 왜 가져왔어? 저희 곤충 잡으려고 이거 갖고 왔는데. 여기 한우큰 넣어갈 거예요. 여기 넣어갈 수 있는데 네.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걸 이렇게 확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손으로 잡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야외에서 잡으면 안 되지, 곤충은. 곤충이 야외에 그럼 있고, 어디에 있어요? 실내에 있어요? 실내 농장에 있어야지. 농장이에요? 와, 여기가 곤충 농장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 곤충 농장. 와, 진짜 크다. 대박. 와우. 저기 누구 계시는데요, 근데? 와. 안녕하세요. 이 뭐예요? 와, 이게 아까 먹었던 그 쉐이크에. 이거 저희가 아까 먹었다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 들어와라. 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이게 뭐예요? 거예요? 이게 식용곤충이라고 네. 갈색 거절이. 미럼. 미럼. 네. 그리고 이제 애칭으로는 고소해라고 부르지. 고소해. 왜 고소해요? 고소해. 이거를 건져놓으면 그게 고소한 맛이 나서 말린 설처럼. 여기에 단백질이 네. 건져놓으면 한 51%. 그다음에 지방이 한 35%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먹어서 80% 이상 소화 흡수되는 완전 단백질이야. 오. 그러니까 소고기보다도 훨 좋은 영양의 단백질이지. 근데 비주얼이 좀 비주얼이 이쁘잖아. 귀엽잖아. 귀엽다고요? 이게 귀엽다고. 우와. 그러시면 안 돼요. 야, 한번 만져봐라. 이리 와봐. 자,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매드니 이거. 이래 대박. 와. 귀엽지? 와, 움직여. 귀엽지? 패스. 매드니. 굉장히 깨끗한 곤충이야. 진짜 이 손. 제 눈을 감고 느껴봤는데 정말 꿈틀꿈틀 되게 말랑말랑하고 촉감은 좋았어요. 근데 눈 뜨고 보면은 네 징그러웠어요. 고소해 사육장. 고소해 네. 고소해. 여기 왜 이렇게 박스들이 많아요?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곤충 울음소리가 가득한 이곳. 층층이 쌓인 플라스틱 상자 안을 살펴보니 식용 곤충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그 미럼 사육 네. 공간이야. 아, 사육 공간이요? 전부요? 그렇지. 여기에 이런 박스가 한 700개 정도 들어가요. 박스 숫자가 700개.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박스 하나당 대략 한 1kg씩 키우거든. 1kg요? 여기 사육장에 이런 방이 4개가 있는데 4개요? 1년에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이 방에서만 네. 200 2.1톤 정도. 2.1톤. 그러면은 방 4개 그냥 8톤. 8톤 정도 생산 가능하지. 식용 곤충은 미래 식량에 대한 답게 가축처럼 많은 평수의 땅이 없어도 작은 공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럼 산란하는 거야. 깨르세요. 산란이요? 새끼가게 만드는 거지. 아, 여기서 새끼 만드는 거. 자. 저쪽에서 이제 산란을 받아서 이렇게 네. 통으로 일로 이제 옮겨주거든. 네. 이거는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아주 작은 새끼들이 보일 거야. 꼬물꼬물. 여기 있다. 여기 5mm만 이렇게 보이지? 네. 이만한 거. 보인다. 이렇게 해서 약 한 3개월 반 정도 키우면은 네. 한 2.5cm 정도 되거든. 아까 그렇지. 이제 건조해서 출고하는 거야. 근데 꼭 이렇게 박스에다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질문 잘했다. 왜냐면 일단 우리가 이 곤충 키울 적에 네. 이런 박스에다 키우는 이유가 네. 얘들도 질병이 오거든. 질병이 오게 되면은 요 자체 내에서만 폐사할 수 있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에도 키우기도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구나. 그렇지. 네. 우리 얘들 이제 야채 줄 시간이 됐거든. 네. 야채를 한번 줘보자. 네. 미럼의 사료는 바로 무와 밀기울인데요. 가축보다 사료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큰 장점입니다. 많이. 그렇지. 자,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많이 먹어라.
깔려 죽진 않죠? 안 죽어. 어, 먹는다, 먹는다. 여기 봐봐. 먹어. 우와. 막 기어 들어가서 먹어. 그러니까. 얘들아. 물 갖고 왔어, 물. 많이 먹고 쑥쑥 흐렴. 맛있게 먹어라잉, 어? 다 먹어야 돼, 다. 싹, 깨끗하게. 봐라, 여기. 예. 네. 어, 엄청 많이 달라붙었다. 어, 그러게요. 어머! 와우! 신기하지? 식용 곤충이기 때문에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먹이고 1년 365일 식용 곤충에게 맞는 온도, 습도, 조도를 조성해 최적의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식용 곤충이 있으면은 미래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될까 해서 유엔에서는 이게 이제 작은 가축이라서 리틀 캣이라고 불러. 아, 네. 곤충을. 그 정도로 이제 미래에 어떤 그 고기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량으로 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조그만한데. 아저씨 갈 때 이만큼 싸줄게 가져갈래? 오, 좋은데. 처음에 좀 싫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 같아. 너무 맛있어. 친해진 것 같아. 제가 밥도 주고 하니까. 그렇지. 친해진 것 같아요. 귀요미들. 드림 주니어 나만의 미래 식량을 만들어라. 고소의 고유의 맛이 나는 그런 쿠키를 만들어. 대원들이 식용 곤충으로 만든 음식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고소의 맛이...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오, 이거 재료예요? 이게 오늘 쿠키 만들 재료인데 예. 이거는 오늘 아침에 선우랑 형찬이가 먹었던 쉐이크. 쉐이크에 이만큼 들어가요? 이만큼씩 들어가요. 그럼 저희 그냥 이걸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렇지. 제가 원샷했던 그 쉐이크. 저는 아까 먹었던 그 맛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아까가 300개 넣었던 곳을 이게 쉐이크. 이게 300 들어갈 네. 정도였는데 이게 500. 오. 시럽도 시럽주. 이건 탈지물. 이거는 아. 얼음이 섞이기 때문에. 네. 우유만 갖고는 좀 맛이 부족할 수 있어서. 오. 고소해밖에 안 보여 이제. 고소해 고소해. 고생한 스태프들도 좋아할지. 아 맞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우리가 만든. 오. 오. 그때 그 비즈. 오. 아침에 그 비즈. 아침에 먹었죠?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진하네요. 진짜 진해. 와. 어 그래도 맛있어. 고소해가 정말 듬뿍 들어가 있어서. 정말 고소해 맛이.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아 진짜. 감독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좀 진해요. 맛있어. 어때요? 맛있다니까요. 오늘따라. 제작진을 참 잘 챙기는 대원들이죠. 너무 진하죠. 맛 평가. 진짜 맛있어. 고소하네. 뻔데 뻔데 맛있네. 그죠 그죠. 제가 좀 진하게 다 먹었습니다. 다 드렸어? 응. 맛있죠. 맛있죠?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는 이거 가루 뭐냐 그 파우더 가루. 예, 고소해. 어 고소해. 고소해 파우더도 많이 들어가고. 이번엔 미럼 쿠키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각자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미럼 쿠키. 비주얼은 물론 맛까지 신경 썼는데요. 과연 대원들이 만든 미럼 쿠키의 맛은 어떨까요? 잘 먹겠습니다. 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은 거 같은데? 맛있다. 어때? 이거 아까 파우더 잔뜩 넣었던. 그쵸? 근데 네. 진짜 고소해요. 이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더 바삭바삭해가지고 진짜?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더 대박. 미래에는 이런 곤충뿐만 아니라 네. 다른 작물들도 사실은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작물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첨단 농업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재밌겠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인 농업. 미래 농업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IT 기술을 접목한 농업테크. 사람의 노동력을 줄이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편리함은 물론 품질 좋은 농작물 재배까지. 드림 주니어와 함께 희망을 심으로 출발하시죠. 아니 매트님 여기 저희를 왜 보내신 거예요 도대체? 첨단 농업? 첨단 농업?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밭이잖아. 이게 뭐야? 우리 오늘 밭 맸구나? 첨단 농업? 왜? 저 뭐야? 어? 독수리야? 뭐야? 뭐야? 부메랑 아니야 부메랑? 오야야 미니 비행기. 아 비행기가 높이 있어서 아닌데 뭐야? 누가 조종하시는 거지? 야. 조종하는 거 맞아 저거. 대박이다 뭐야? 저거. 드림 주니어 대원들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저 멘토님이신가? 약간. 아 멘토 저거 저. 그치. 멘토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 기술로 농업의 편리함을 연구하는 첨단 농업 전문가 이상대 박사. 오! 와, 메트리 저게 뭐예요? 저 하늘 날고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저게 농업용 드론이에요. 엥? 드론이요? 네, 드론이요. 제가 알던 드론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저 부메랑인 줄 알았어요, 부메랑. 저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저희 드론 좀 네. 자세히 좀 볼 수 자세히 보고 없을까요? 싶은데 내려주시면 아, 안 돼요? 네. 그럼 일단 드론을 한번 착륙을 시켜서 네. 드론을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 네. 네. 좋아요. 착륙. 착륙. 어, 여기 날아오고 있어? 아, 짱 멋있다. 만화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 같아. 자, 어, 오, 온다. 내려온다. 오. 그냥 내려가. 내가 갈게. 어, 근데 여기 내려가도 돼요? 네, 괜찮아요. 야, 생각보다 너무 커! 우와! 대박! 완전 멋있어! 그러게, 진짜! 게다가 가벼워! 어, 진짜 가벼워, 진짜! 그러니까! 빨리 가보자! 멘토님!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되게 생각보다 가벼운데요? 네, 드론이 하늘 날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몸은 참 가볍게 만들어져 있고요. 안테나하고 이쪽 네.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안테나하고 네. 통신을 해가지고 비행을 아.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아. 컴퓨터랑 계속 통신을 하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우와. 아, 모양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있어요? 비행기처럼 날렵한 형태의 기체를 가진 독특한 모양의 농업용 드론. 일반 드론과 스케일부터 남다릅니다. 보통 봤던 그 드론은 네.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구조되어 있는데 네. 그거는 정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바람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영향이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람이나 그런 영향이 적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저희가 진짜 한번 촬영해보고 싶은데 좀 네, 가능해요. 어, 진짜요? 자, 그럼 선우가 직접 한번 경로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한번 봐봐요. 파이팅! 어렵지 않을까요? 네, 괜찮아요. 어, 첫 번째는 네. 이제 드론이 출발하는 위치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여기. 네, 거기로 설정을 해주면 아, 되고요.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착륙하는 위치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착륙을 요 앞에 네, 아, 설정, 착륙하게. 이렇게요? 네, 네. 농업용 드론으로 밭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공위성에서 GPS 정보를 받아 경로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드론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하고 어느 밭을 촬영할 것인지 배추밭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경로 지정 끝! 이제 농업용 드론의 역할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어, 되게 쉬운데요? 네, 네 쉽다고? 어. 나 하나도 이해 못했어. 이번에 이렇게 네모칸만 붙이면 돼. 난 그냥 몸을 하는 게 최고다. 네, 형찬이가 그러면 드론을 직접 네. 한번 띄워봐요. 아, 오. 이거 부담된다고. 아, 괜찮아요. 내가 떨려. 실성이 어떡해.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한번 해봐요.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시동. 예, 시동. 시동. 어, 어 다시. 다시. 네, 다시 한번 흔들어봐요. 네. 됐어. 자, 45도로 비행기를 들고. 오. 날리면 돼요. 하나. 봐야 되겠는데?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잘했어요. 와 정말. 와 잘했다. 잘 날렸죠? 네 잘했어요. 이제 경로대로 이제 날아가서 네. 촬영을 시작할 거예요. 와 다행이다.
드림 주니어 대원들의 꿈을 안고 하늘 높이 비상한 농업용 드론. 드론이 선물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이제 선우가 정한 경로대로 배추밭을 촬영해야 하는데요. 과연 촬영이 잘 됐을까요? 찰칵찰칵. 아, 근데 우와. 이게 동영상으로 찍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네, 일단 이미지로 찍게 돼 있어요. 아, 물론 이미지로? 동영상으로도 필요하면 찍을 수 있는데 용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이미지로만 찍어서 그거를 합쳐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농업용 드론은 지정된 경로에 따라 비행하며 각 포인트에서 촬영하는데요. 그 사진들을 다시 한 장으로 합친 후 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합니다. 여기가 작업실인 거예요? 네, 여기가 작업실이에요. 어이구. 아까 찍은 영상을 한번 네. 봐볼게요. 배추 농장에서 우리가 찍은 화면들을 아. 말풍선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촬영한 부분이에요. 아, 사진 찍은 부분. 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 화질이 정말 깨끗해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 여러 개 이미지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걸 다 합쳐서 하나의 화면으로 만든 게 네. 이거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배추밭이 넓게 보이죠? 네. 이 배추밭에서 그 이미지로 우리가 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하고 네. 배추가 잘 안 자라고 있는 부분은 노란색. 노란색. 또 흙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간색이나 빨간색? 주황색으로 나타나도록 이미지처럼 아. 만들어놨어요. 농업용 드론의 최대 장점은 작물의 생육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발달 상태가 좋은 것과 나쁜 것, 작물이 비어있는 부분까지 농업용 드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찍었던 실제로 배추밭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푸르게 안 나왔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로 봤을 때는 다 초록색이어가지고 네, 다 잘 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배추들이 하나로 보이죠? 근데 네. 중간중간에 약간 갈색 같은 게 있는데 그러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일렬로 나타난 부분들은 네. 배추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이고 네. 그 중간에 이렇게 갈색이나 빨간색처럼 이렇게 빈자리들은 네. 배추가 비어있거나 흙인 부분들이에요. 아, 없는 거 배추가. 네. 한 번 사진 찍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저희가 이걸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여기서 본 이미지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됐는지 가서 확인해 봐야지. 이 이미지가 혹시 잘못됐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다시. 진짜 맞으면 진짜 신기한 건데. 과연 농업용 드론을 통해 확인한 생육 정보는 사실일까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봤던 거네요. 하늘에서 찍은 거. 네, 맞아요. 그거예요. 배추가 진짜 커요. 아직 조금 대박이다. 더 자라야 돼요. 아, 더 자라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싱싱한 그 건강한 배추들은 네. 이미지로 아까 초록색으로 진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네, 초록색. 여기. 분석된 사진에 표시된 초록색 부분을 찾아왔는데요. 정말 배추가 건강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 아까 중간중간 이렇게 듬성듬성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죽은 것도 있어요. 네. 이번엔 빨간색 부분으로 이동해봤는데요. 실제로 병충해를 입어 배추는 없고 땅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드론이 배추의 색깔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배추가 건강한 진짜? 배추들은 보면 이렇게 초록색을 띄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앞에 보이는 것처럼 병든 배추들은 색깔이 갈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네, 약간.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영상에서 다른 파장대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용해서 건강한 배추하고 병든 배추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어디에다 거름을 더 줘야 된다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배추들이 또 어느 부분은 잘 자라 너무 잘 자라고 어느 부분은 잘 못 자라고 있으면 네. 잘 못 자라고 있는 부분에다가 비료를 조금 더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컸을 때 그 네. 비슷하게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농업의 팔방미인 드론은 작물 분석은 물론 스스로 비료를 주는 작업도 하는데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론을 넘어서는 최첨단 기술이 또 있는데요. 이제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아도 농업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드림 주니어가 또 다른 미래 농업의 새 일꾼을 만나봤습니다. 최첨단 농기계라 그랬나? 그치.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아까는 무인도. 너! 왜?
저 뭐야? 저 뭐야? 저 멘토님이 생각 아니야? 멘토님! 어 잠깐만! 잠깐! 야 귀신이야! 야 살아왔어! 뭐야? 충격과 공포에 빠진 대원들. 과연 이것의 정체는? 아니 뭐야? 야 뭐야? 야 잠깐 무서워 나. 이게 말이 돼? 아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와 대박. 뭐야? 이게 뭐야? 얘들아 안녕. 어, 어 안녕하세요. 멘토님이세요 혹시? 멘토님이세요? 이분이군요. 무인 트랙터를 개발한 첨단 농업 전문가 김영주 박사. 뭐예요, 멘토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치? 아까 네. 움직이는 거 봤지? 아무도 네. 없는 거? 이게 네. 무인 자율 트랙터야. 에? 아, 무인? 그럼 뭐 무인 자동차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그렇지, 같이. 너, 아. 자동차하고 같다고 보면 돼. 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 이렇게 가능한 것은 네. 저 위에 보시면 하얀 거 있잖아. 어, 네. 저게 뭐냐면 GPS라는 수신기가 있어. 아,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아빠 차나 엄마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 기능을 하는 게 항법장치가 또 내장돼 있어. 아, 쉽다, 쉽다. 네. 그치. 그거랑 이 GPS랑 함께 연동돼서 네. 자율할 수 있는 게 이 트랙터야. 아. 먼저 경로를 설정하면 GPS 정보가 트랙터에 설치된 수신기를 거쳐 자동 제어 장치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위치 정보들로 트랙터가 사람 없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미래 농업의 기대주 무인 트랙터. 농업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진짜로 그렇죠. 작동하는지 좀 의심적어서 그런데 맞아요, 이거. 한번 저희가 타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로 혼자 움직이는지 형창군이 한번 타볼래요? 오! 제가요? 네, 진짜요? 한번 타볼래요. 우와. 어, 기대된다. 우와. 그러면 저희 손 안 대고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와. 타요 그냥? 너 혼자 움직이는 거야? 네, 앉아있기만 하면 될 거예요. 앉아있기만은요? 네. 와,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무인 트랙터를 타고 도로주행장 한 바퀴 주행하기. 과연 형찬이는 무사히 주행을 마칠 수 있을까요? 야,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 네. 탈 때 안전을 위해서 같이 갈 거야. 아 다행이다. 지금 무섭거든요. 좀 혼자 타려니까. 같이 가볼까? 자 출발해주세요. 출발이요. 네요. 출발이요? 출발 올려. 올리고. 올리고. 어! 롱! 어! 롱! 어! 어! 롱! 어! 간다. 손 안 대고 있어요, 저. 손 안 대고 있어요. 그쵸? 어, 드디어 갑니다. 와, 움직여요. 에이, 설마 막 형찬이가 엑셀 밟고 있고 그런 건 아,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아니죠. 자동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진짜 자동이죠? 네. 와. 어, 핸들을 보면 네. 좀 삐뚤어지면 어, 스스로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내가 설정한 경로대로 가게 되는 거야. 오, 움직여. 핸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자동 조향 장치. 아, 자동 조향 장치. 어. 오, 대박. 꺾어진다, 네, 꺾어진다. 지금 코너를 들고 있어. 핸들 너 마음대로 움직여봐. 너! 확 한번 꺾어봐. 꺾어봐도 돼요? 지금 확 꺾어봐. 이제 스스로 다시 찾아갈 거야. 오! 이제 스스로 다시 찾아갈 거야. 오! 진짜네. 이렇게 꺾어도. 와. 신기하고 똑똑한 무인 트랙터. 정말로 사람 없이 농산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농기계 같은 거는 농일도 자동으로 해야지 좀 완전히 무인 농기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밭을 가는 작업기를 달면 밭을 갈 수 있고 네. 뒤에 어떤 거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게 달라지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를 가장 먼저 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아 이런 거 딱 한 대만 있으면 농일 하시는 분들 진짜 아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무인 트랙터 네. 주행을 통해 첨단 농기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어땠어? 어땠어요? 어땠어? 아니 완전 신기해 진짜. 진짜 혼자 움직여.
아니야, 진짜 운전을 해. 아무것도 안 건드려. 엑셀 안 밟아. 브레이크 안 밟아. 아무것도 안 밟아. 와, 진짜 대박이다. 핸들이 자기 스스로 움직여요. 그리고 속도도 막 조절되고 그 말도 안 됐던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서 자유자재로 수행하는 이 로봇의 정체는? 오! 장난감 같다, 장난감. 와, 대박. 되게 멋있죠. 바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인 자율 트랙터의 작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아. 무인 트랙터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시간. 드림 주니어 대원이 직접 무인 트랙터의 경로를 설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우 형이 한번 경로 만들어 볼까요? 네, 파이팅! 자, 출발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잘할 수 있겠죠, 저희가? 쉽습니다. 아, 정말 쉬워요. 선우가 지정한 경로는 알파벳 B. 그러면 똑같이 주행하는지 네. 오토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아, 진짜 제가 설정한 경로대로 나오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아, 제발 나와라.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네. 나도. 네. 됐어요? 자, 오토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파이팅! 이렇게 해서. 네. 오. 이제 오토로 한번 해보세요. 네. 올려. 네. 한번 올려보세요. 올렸는데요? 제발. 올렸다! 네. 올렸어요! 오! 아, 이제 우리가 그려진 거 한번 해보세요. 다 나눴어요. 네.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 선우가 설정한 경로, 알파벳 B 모양으로 잘 주행하나 볼까요? 이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주행을 했네요. 앞으로 밭을 이구는 건 시간 문제겠죠? 처음에 생성됐던 B가 네. 그 똑같이 다시 왔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경로를 내가 만드는 경로를 만들면 네. 이런 게 이제 트랙터라 무인 트랙터라든지 자동차 같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아까 제가 탔던 것도 이런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이 원리를 그대로 해서 이쪽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거죠. 야, 신기하다. 전 농사 생각하면 진짜 힘든 직업, 극한 직업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최첨단 기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농사 일을 할 수 있다면 아, 저도 나중에 좀 더 커서 귀농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되게 솔깃했어요. 여기 어디야, 근데? 그러게. 여기 너무 깜깜해졌어, 이제. 아... 여기인 것 같은데. 아, 무서워, 뭔가. 불이 다 꺼져 있어. 아니, 뭐야, 지금. 보랏빛이야. 도대체 뭐야. 뭐야, 왜 보라색이야? 몰라. 건물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든 이곳. 이곳에 정체모를 식물들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보라색 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대원들. 바로 그때! 오! 어우, 깜짝아. 식물인가? 이 보라색 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완전 보고 싶다. 이게 뭐지? 어? 아! 어?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얘들아, 안녕. 아, 깜짝아. 내가 너무 놀랬겠나? 아, 저희 진짜 여기 너무 무서워서 쫄아있었는데. 아, 근데 누구세요? 나는 수직농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안이라고 그래. 아! 미래식물 재배를 연구하는 수직농업 전문가 김현안 박사. 아, 근데 매토니, 이게 뭐예요? 네. 옆 채소 종류야? 채소야, 우리? 아, 채소예요? 채소인데. 햇빛도 흙도 없는 실내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뭘까요? 왜 굳이 실내에서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뭐 태풍도 오고 네. 그다음에 비도 적게 오고 가뭄이 생길 수 그렇지, 가뭄도 생길 수 있지만 네. 이곳에서는 이 식물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네. 1년 365일 계속 오. 재배할 수 있다는 게 되지.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수직농장이야. 야. 미래 식량 난과 농경지 부족의 해결책으로 떠오른 미래 차세대 농법, 바로 수직농업입니다. 실내 공간에 재배 환경을 조성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빌딩처럼 높이 쌓아 올려 재배 면적에 비해 많은 양의 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좀 냄새가 향기롭지? 네. 네. 풀냄새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우와. 자연의 향기? 그러게요. 여러 종류의 채소들이 보이는데요.
수직 농장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365일 싱싱한 채소를 볼 수 있습니다. 오, 이 식물 이름은 뭐예요? 오, 이게 뭐 배추하고 좀 비슷하지? 네. 입상배추라고 그래. 입상배추. 아, 입상배추라고 해가지고 이제 쌈 싸먹을 때 네. 이렇게 싸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럼 바로 저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 네? 먹을 수 있지. 여기 진짜요? 이제 먹을 수 있다고요, 지금? 먹어봐. 진짜요? 네. 아, 너무 귀여워서 못 먹겠어. 아, 한번 먹어봐. 어떤 맛인가? 달아요. 달다고? 달달해요. 맛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배추만? 네. 그럴 거야, 아마. 아, 삼겹살 먹고 싶어요. 네. 와, 진짜 짱이다. 자, 이게 뭐지? 어? 조명 아니에요, 조명? 빛 아니에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지? 네. 이게 LED야. 아, LED요? LED요? LED를 왜 거기다... 햇빛을 대신하는 거야. 햇빛을. 빨간색이 작물이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이 파란색은 작물의 비타민C라든지 또는 주요 성분들 네. 그런 걸 높여주는 데 역할을 해줘.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지 세 가지 색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식물마다 연결된 검은색 튜브.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튜브는 뭐예요? 이것은 네. 이렇게 빼면 물이 나온다. 물이 나와요? 이게 이제 수경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이제 물을 공급해가지고 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 아, 흘러갈 수 있도록. 이거 빼볼까? 네. 우와, 진짜 물이, 물이다, 물이 물.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요. 보이지? 네. 이 물은 수직 농장의 핵심인데요. 토양 대신 물에 영양액을 넣어 식물에 공급하는 수경 재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농지보다 90%나 물을 절약합니다. 다단으로 재배하고 작물의 생장도를 빨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량도 10배에서 15배까지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앞으로 더 식물을 키우는데 어려운 환경이 된다면 이러한 시설내 수직 농장이 미래 농업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농업의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드림 주니어 대원들이 직접 씨앗을 심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심는 거예요? 여기는 종자야. 종자를 하나 집어서 이 네. 구멍에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다 넣었다고 했을 적에는 네. 물을 뿌려주고 이걸 들어서 이 재배 배드 위에 네. 얹어놓으면 파종 작업이 다 끝나는 거야. 그치요? 되게 쉽다. 이제 종자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넣어볼까? 네. 오늘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이는 선우.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면 형찬이는 잘하고 있을까요? 아! 왜? 아! 참는다, 참는다. 헐크가 되는 것 같아, 헐크가. 물도 충분히 주고.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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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이렇게요. 재배 배드 위에 완벽하게 올려놓으면 드디어 성공입니다. 짜자자자자자. 선우 배추야 무럭무럭 자라렴. 상찬아 맛있는 상추가 되어라. 드림 주니어 대원들이 심은 상추와 배추도 미래 농업의 꿈과 함께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겠죠? 진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혁찬이 학생하고 선우 학생 오늘 네. 수직농장을 다 돌아보고 여기 와서 파종까지 해봤는데 네. 오늘 어땠어?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식물을 흙 없이 또 햇빛 없이 이렇게 키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그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오늘 하루 체험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아, 그럼. 맞아요. 정말 너무 신기했고 새로운 걸 배워서 너무 뿌듯하는데. 그래, 오늘 수고 많았어. 네? 오늘 정말. 오케이, 하이파이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네. 물 갖고 왔어, 물. 야! 미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는 이들. 달달해요. 맛있다. 앞으로 이 농업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되면 물론 이 농업 기계도 자동으로 움직이고 필요한 작업들도 자동으로 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될 거고요. 이런 기술 발전을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농산물을 키우고 그렇게 또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농업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이 될 미래 농업 전문가.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선우 누나가 개인기가 있다고 해요. 개인기가 있대요. 자, 봉골레 파스타 하나. 닮았어요? 똑같죠? 닮았어요? 똑같죠? 너도 해봐. 봉골레 파스타 하나요. 맛있어. 네, 너무